저기 보이는 곳은 이제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건물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양, 경상북도 하양읍입니다. 하양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금호강입니다. 금호강. 저쪽으로 가면 용천 금호 쪽이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강물이 흘러서 대구 쪽으로 갑니다. 낙동강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건물들이 하양, 여기 하양교, 금낙교, 여기 왼, 저기 다리 왼쪽으로 버스로 가는 쪽 방향이 지금 대구대학교 방향, 대구대 삼거리, 이쪽으로는 이제 하양 그 시장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위를 보니까 이게 지금 체육,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체육공원인데, 지금 옆에 이래 보니까 물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차 있습니다. 숲 속에 이렇게 물이 많이 지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보면은 저기 체육시설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저 밑에는 물이 너무 낮아서 갈 수가 없고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도 이쪽에 물이 지금 꽉 차 있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고 여기 멀리서 이렇게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강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이 하양 금호강입니다. 굉장히 넓은 하양 금호강인데 지금 이렇게 꽉 물이 지금 차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위가 계속 지금 현재 차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여기 근처에 가까운데 여기 지금 좀 높은 제가 높은 위치에서 지금 약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바로 이게 물이 여기 차서 물이 차서 이렇게 쭉 금호강 대구 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저 멀리 저기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저기는 대구대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하양 읍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체육시설이 있는 곳까지는 차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나머지 밑에는 거의 다 찼습니다. 이게 이게 뭐라 합니까? 4대 강 사업으로 인해서 저기 잘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 밑에 쪽으로만 지금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마 이쪽 위까지 이 체육시설까지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 체육시설 방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이 위까지는 도로 위까지는 차지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나마 위쪽까지 이렇게 차오르지 아니하고 밑에 지금 현재 수위가 다리를 보시면 저 다리 위까지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이 체육시설 쪽까지는 거의 물 수위가 매우 가깝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낮은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체육시설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 앞에 이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물이 갑작스럽게 솟아오르면 여기까지 넘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든다면 이제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예측을 아마 불허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가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낮은 수위지만 꾸준하게 이 정도 상태로 지금 현재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저 빗방울을 보시면 비가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빗방울이 지금 현재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왼쪽 부분은 영천 쪽에서 이쪽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영천 금호 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흘러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대구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대구대학교 캠퍼스가 있고 이 앞으로 지금 현재 금호강이 흘러서 이게 지금 결국 대구 쪽으로 흘려서 아마 아양교 쪽으로 넘어가서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그 강인 것 같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길에
제가 한번 다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날씨가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서 굉장히 흐릿하게 보입니다.